안녕하세요. 스타트업파이의 심층 분석. 오늘은 좀 목소리를 작게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민주당의 권력 투쟁, 친문 정치인들의 몰락,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볼 문제라서 제가 평소부터 좀 생각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굉장히 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좀 공감대가 여러분들 저기 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지금 권력 싸움을 한다고 하죠. 윤핵관, 검핵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당대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권력 투쟁이 이중으로 일어나고 있죠. 당내에서는 윤핵관 대 검핵관, 과거 같으면 친박 대 친이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민주당도 여태까지 권력 투쟁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늘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저쪽만 권력 투쟁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러지가 않아요. 민주당도 여태까지 엄청난 권력 투쟁을 하면서 여태까지 현재의 민주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해가 가실 수 있는 권력 투쟁이 언제였냐? 전통적 민주당은 호남 동교동 세력의 민주당이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이 결국은 운동권 586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을 하고 그때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586의 시대가 됐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는 호남 정치인들이 주류였어요. 민주당은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호남 정치인들이 결국은 권력 싸움에서 누구에게 지냐? 바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밀린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호남 동교동계 세력과 친노 세력이라는 신진 세력과의 권력 싸움에서 호남 동교동계가 밀리면서 그 밀림, 과거의 권력을 누렸던 자들이 노무현 대통령, 신진 새로운 민주당의 권력을 밀어낸 거예요. 그 분풀이로 노무현 대통령을 한나라당과 손잡고 호남 동교동계가 탄핵을 했던 거죠. 그쵸, 여러분들? 그게 민주당의 권력투쟁의 역사예요. 결국은 그 탄핵의 역풍을 맞고 호남 동교동계는 사실상 와해가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신흥 민주당의 개혁적인 권력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이 탄생을 한 거였어요. 열린 우리당이라는 새로운 권력이 탄생을 하죠. 그때 이제 586 운동권,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많은 개혁적인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서 새로운 신흥 권력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권력을 잡고 이명박근혜에게 권력을 뺏겼을 때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한 이후 2009년 5월 23일 이후에 우리의 새로운 권력은 친노 친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차기 미래 권력으로 점찍으면서 친노의 어떤 확장성이 친문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친노의 확장성이 친문으로 이어진 거죠. 그게 지금의 현 주류였죠. 결국은 2002년부터 사실상 정치 권력이 이동을 했었죠. 친노로. 결국은 친문으로 이제는 권력이 이동이 완벽하게 된게 언제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2015년에 이제 결정판이 되는 거죠. 2015년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문재인 당대표께서 시스템 공천 이제는 그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사실상 민주당의 공천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끔 공천 혁명을 일으키고 온라인 정당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온라인 정당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누구냐면 최민희 의원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계파 정치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을 하다가 이긴 자들은 권력 집단이 되고 주류가 됐었죠. 근데 이제 온라인이라는 신흥 민주당이 시스템 정당이 되면서
당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 시스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민주당 권리당원 권리당원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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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호남 동교동계의 민주 진영에서는 뿌리 깊은 호남 동교동계의 세력이었어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친노 권력으로 사실상 호남 동교동계가 힘을 실어주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변절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네들의 하늘같이 떠받치던 자들이 친노 친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배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한화갑, 김경재, 그리고 뭐 권노갑 뭐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새로운 자기네들의 바지를 찾았죠. 우리가 이제는 권력자 한마디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또 다른 대통령감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러면서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자기네들이 친노 친문에게 밀렸던 그거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거든요. 권력을 다시 뺏기 위해서 안철수를 내세웠던 거죠. 한광옥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안철수를 내세워서 동교동계가 쭉 빠져나가면서 사실상 분당이 돼버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안철수를 내세워서 호남 동교동계가 다시 제2의 주류로서 민주 진영의 주류로서 나서기 위해서 안철수를 내세우면서 사실 친노 친문의 배반이었죠. 권력투쟁이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부활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줬었죠. 근데 호남 동교동계의 가장 실수가 뭐냐면 리더를 잘못 뽑은 거예요. 안철수는 민주 진영의 투사도 아니고 민주 진영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 급하니까 안철수라는 문재인의 대항마에 2010 어게인 2012년을 꿈꾸면서 안철수를 내세워서 2016년까지만 해도 아니 그러니까 2015년 분당할 때까지만 해도 안철수의 지지율이 꽤 높았어요. 그렇죠? 안철수의 지지율이 꽤 생각보다 높았었어요, 그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2012년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시도를 하면서 사실상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안철수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안철수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이미지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나 안철수가 2012년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선거운동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진영에서는 안철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었죠. 그런 안철수는 그때부터 스스로가 자기 그의 어떤 그 지지층들을 어떤 표심을 스스로가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분당만은 막아보려고 했지만 안철수를 내세운 호남 동교동계, 즉 친노 친문에게 권력 싸움에서 밀린 세력들이 나가버린 거죠.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친노 친문의 권력 싸움에서 동교동계가 밀려났는데 저 동교동계가 뿌리 깊게 민주당에 남아 있었으면 정말 민주당의 개혁은 더욱더 더딜 수밖에 없었다. 라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민주 진영에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지만 저들은 스스로 방을 뺀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친노 친문의 민주당화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 아무래도 호남하면 김대중이었고 호남하면 호남 기득권의 뿌리 깊은 호남 좋은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호남 기득권이 왜 비판받아야 되냐면요. 호남의 새로운 개혁 정치인들을 키워내지 않았어요. 호남에 되게 좋은 정치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동교동계, 호남, 기득권 이 사람들과 연관되지 않으면 공천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호남의 기득권들에게 꽉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호남 동교동계가 나감으로써 민주당에서 호남에 이제는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공천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호남도 동교동계를 탈피한 호남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시작하게 된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민주당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친노 친문의 정당이 된 거예요. 요 전까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나오기 전까지
호남에서는 친노 친문이 사실상 주류였죠. 그러면서 친노 친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생각할 때 친노 친문은 개혁적인 정치인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상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친노 친문은 개혁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친노 친문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반개혁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불과 1년 전후예요. 1년 전후의 권력 싸움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친노 친문의 권력은 사실상 이제는 지는 해가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민주당의 전통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이런 민주당의 정통성에 부합되는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대통령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친노 친문의 정치는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그 사람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신흥 정치 권력 교체가 누구냐면 바로 이재명과 시민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여러분들 과거에 그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고 응원을 받던 친노 친문 정치인들의 몰락이 빨리 이루어졌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수박으로 전락했냐?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친노 친문 그렇게 우리가 친문이냐? 저 사람 친문 아니야? 반문이야? 저 사람 반노야?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친노 친문은 오케이,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친문은 좋은 정치인, 친노도 좋은 정치인. 근데 어느 순간 친노 친문가 왜 수박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개혁적인 세력이 됐냐? 그들은 권력을 잡았을 때, 즉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은 권력자였어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팔아서 장관을 해먹고 권력을 줬던 사람들이 왜 반개혁 세력이 됐냐? 그거를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권력을 잡았더니 몸을 사리기 시작한 거예요. 권력을 잡아보니까 다음도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중동의 눈치를 보고, 그렇죠? 검찰의 눈치를 보고 적당히 타협하려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다운 과거 친노 친문의 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권력자들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친문은 권력 집단이었어요. 과거 설훈, 김종민 굉장히 야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설훈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했지만 설훈은 과거 보면 굉장히 야성적이고 굉장히 날카로운 대여 강공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저 사람들이 이렇게 됐냐? 응? 조중동의 눈치를 보고 왜?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무시한 채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오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오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민사회와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가 나오면서. 친노 친문의 가장 패착이 뭐냐면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결국은 친노 친문이라는 정치 세력이 진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개혁 세력으로 남아나려고 했으면 친노 친문은 이재명을 지지했어야 돼요. 제가 민주당의 친노 친문 정치인들의 몰락의 가장 큰 이유는 자기네들과 결이 다르다고 이재명은 친노와 친문도 아니라는 이 낙인을 찍으면서 친노 친문도 아닌 이낙연을 자기네 미래 권력의 대타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노 친문의 몰락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친노 친문의 정신을 가지고 민주당은 반드시 20년 이상의 장기 집권의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친노와 친문이 결국은 친명을 흡수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재명을 뒤에서 응원하는 친노 친문이었다 그러면
친노 친문의 세력은 아직도 개혁적으로 보일 거예요. 제말 공감되시죠? 친노 친문이 이낙연을 지지했기 때문에 반개혁 세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몰락이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낙연은 개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친노 친문은 본인들의 권력 싸움에서 새로운 이재명이라는 권력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다라는 친노 친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낙연을 친노 친문이 엉뚱하게 미래 권력으로 본인들이 밀면서 사실상 반개혁 세력으로 밀려버린 거예요. 제가 분석하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친노 친문을 비판을 하지만 과거의 여러분들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불과 1년 전, 2년 전의 상황을 보세요. 친문은 좋은 정치인, 개혁 정치인. 친노 출신 노무현 대통령의 무엇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뭘 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과 신임을 주는 정치인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불과 1년 만에 친노 친문은 반개혁 세력 수박으로 전락했냐?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뼈아프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친노 친문이 권력에 심취돼서 끊임없는 개혁과 끊임없는 정의와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본인들의 패거리 정치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도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또 다른 신진 권력 세력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재명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힘이 없었지만 이재명은 어떤 강력한 힘이 있었냐? 이거는 친노 친문의 오만함에서 이재명은 오히려 더큰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민주당 친노 친문과 관계도 없었던 이낙연을 지지하면서 갑자기 이재명을 반문으로 적대시하면서 여태까지 친노 친문을 지지했던 시민사회를 등져버린 거죠. 이게 바로 친문 정치인들의 오만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당원과 주권자인 민주당원들을 무시한 채 벌써 민주당의 당원과 주권자는 이재명이라는 미래 권력에게 이미 응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문 정치인은 그런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낙연이라는 구시대의 미래 권력을 점찍으면서 그들을 지원했던 거죠. 왜? 권력을 잡아썼던 오만함에서 비롯된 친문 정치인들의 몰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보면 이재명 의원은 시민사회와 여러분들 이게 왜 몰락이 당연한 거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의 호남 동교동계를 몰아내고 사실상 친노의 시대를 열었던 이유가 뭐예요?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 당시만 해도 동교동계가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과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탄핵 반대의 여론도 높았지만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2017년 이재명 그 당시의 후보와 대결을 할때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었던 이유는 뭐예요? 당원과 지지자, 시민사회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친노 친문의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친노 친문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이재명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이동하지 못했냐? 권력을 내주기가 싫은 거죠. 그게 권력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맨날 국민의힘의 권력 투쟁만 얘기하는데 사실 속속들이 안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권력 투쟁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칭 문파라고 하는 인간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권력을 뺏겨서 이재명에게 권력을 줄 바에는 차라리 저쪽에게 권력을 주는 게 낫다라는 그런 반민주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일부 몰지각한 문파들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뭐가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친문,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팔아서
권력을 누렸고 권력을 잡고 있던 본인들의 오만함이었죠. 시민사회와는 소통 안 하고 본인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시민들은 이미 친노 친문에서 이재명이라는 신흥 정치 세력에게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자기네들의 권력을 이재명이라는 신흥 정치 이재명과 친명계에게 넘겨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이낙연이나 저런 자들이 사실상 대선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안 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은 동교동계의 몰락은 친노 친문의 신흥 정치 세력, 친노 친문의 몰락은 친명이라는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 이 모든 새로운 정치 권력이 교체되는 순간마다 시민사회가 늘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응? 늘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는 권력 싸움에서 자기네들 개파 갖고만은 싸울 수 있는 사회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민주당이 온라인 정당에 성공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과거 같으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목소리 우리가 무슨 권리당원 투표 이런 거 신경도 안 썼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온라인 정당 이후에는 민주당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온라인 정당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후보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온라인 정당이 아니었다라고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후보는 나오지 못했죠. 이낙연이 당연히 됐죠. 그 당시만 해도 친문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온라인 정당은 결국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당원과 지지자들의 권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신흥 정치, 그러니까 정치, 신흥 정치 세력들이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기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요. 민주당의 과거 친노 친문의 정치인들의 몰락, 딴거 아니에요. 시민사회, 당원과 지지자들을 바꾼 거예요. 아, 너희들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새로운 미래 권력은 선택을 친명이라는, 결국은 이재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지지자들은 이동을 했지만, 과거 권력자들은 아직도 이동을 못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답답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친노 친문의 정치인들까지 지금 현상의 기준으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기준으로 과거의 친노 친문을 욕하면 안 돼요. 제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과거 친노 친문은 개혁적인 사람들이었고 과거의 동교동계에게 낡은 정치를 밀어낸 신흥 개혁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의 친노 친문의 정치까지 싸그리 욕하면 안 돼요. 지금의 친문 정치인들을 욕해야죠.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의 기준으로 친노 친문의 정치인들을 욕하다 보면요,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하게 돼요.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민주당의 전통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의 기준으로, 지금의 이낙연의 줄을 섰던 친노 친문의 잘못된 선택, 지금의 그 이낙연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을 해야지, 과거 친노 친문 정치인들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현상으로 과거 친노 친문까지 싸그리 욕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최인호 같은 인간들. 지금 갑자기 여기서 뭐 하다가 나온지 모르는 그 시품인가 뭔가 하는 인간들. 허건날 문재인 욕하잖아요. 그렇죠? 허건날 문재인 욕하고 허건날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저들의 이제 갈라치기나 이런 프레임이 나온 거예요. 과거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과거 여러분들 친노 친문의 지지자였죠. 제말
저는 친노 친문의 지지자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친노 친문의 지지자가 친명이라는 지지 세력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저랑 똑같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아직도 마음속에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5년을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저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반노 반문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똥파리라 그랬죠. 아니면 갈라치기라 그랬죠.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존재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시절에도 반문 세력이 존재했어요. 지지층 안에서도. 지지층 안에서도 반문이 존재했어요. 지금 그들이 이재명을 앞세워서 과거에 친노 친문을 몸을 바쳐서 지켜냈던 김어준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과거 친노 친문은 개혁적인 세력이었고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세력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상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온몸으로 막아내고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마저도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을 해서 김어준을 욕하고 주진우를 재단을 했고 저를 공격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지자 입장에서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반문에 섰던 새끼들이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타이틀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켰던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의 현상이에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만큼은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지난 대선에서 친문이 보여줬던 형태는 도저히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용납도 할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구태 세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지자와 당원들은 이재명을 원하는데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오히려 밀어냈거든요. 제가 핵심은 친노 친문을 지키고 친노 친문을 위해서 뛰었던 개혁적인 그 시대의 정치인들은 절대 욕먹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시민사회와 등졌던 그 형태를 비판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슬픈 건 뭐냐? 그 당시에 반노 반문 세력들이 지금의 모두를 부정하는 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슬픈 거예요. 과거에는 친노 친문이 아니면 반개혁 세력이라고 우리가 낙인을 찍었었는데 그런 친노 친문을 욕하던 인간들이 이제는 이재명을 앞세워갖고 그 당시에 그 인간들이 오히려 반노 반문 세력들이었거든요. 그 인간들이 과거를 모두 부정시키고 그때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라고 하면서 모두를 부정시킬 때 지금 최근에 정치를 들어와서 입문한 사람들이나 그러면 그들에게는 친노 친문은 수박이 돼버린 거예요. 친노 친문이 수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 그래서 저런 최인호나 식품 따위가 뭘 압니까? 지네가 과거에 진짜 방송 1, 2년 갑자기 어디서 뭐 하던 놈인지 나타나갖고 문재인을 욕하고 김어준을 욕하고 기가 차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친문 정치의 몰락은 이낙연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을 자기네들이 창출하려고 그랬던 그 시도가 당원과 지지자들의 반하는
그런 반개혁 세력으로 됐고 미래 권력을 내주지 않으려던 몸부림이 결국은 민주 진영에 불행한 일이 닥친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할때 민주당의 개혁은 이재명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들으시면 아마 제 방송은 오래된 시청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아마 되게 쏙쏙 될 거예요. 그렇죠? 지지자들은 이동을 했는데 친문은 당연히 이재명을 밀었어야죠. 새롭게 친문이 이재명을 품어서 당당하게 대통령 후보로 내밀었다면 대통령 선거 이겼어요. 제말 틀리지 않죠? 친문이 이재명을 품어서 당당하게 대통령 후보로 내밀었으면 대선 압승했어요. 친문이 이낙연을 내세우면서 이재명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사실상 친문의 몰락과 민주당의 몰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박밭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게 가장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친문이 이재명을 품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정통성이 이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친문이라는 세력들, 친노라는 세력들은 민주 정권의 연속성이 중요한 세력이라는 걸 민주당의 그 전통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오로지 진골이냐, 선골이냐, 이걸 따지면서 과거 친노 친문과 약간 각을 세웠더라도 친노 친문이 이재명을 품었어야죠. 그러면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민주당의 정치 세력이 될수 있었어요. 거기서 중단된 거죠. 거기서 중단되면서 실질적으로 친노, 친문의 사실상 과거 정치 세력마저도 지금의 현실에서 재단당하는 거죠. 전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재명 의원님 주변에 있었던 의원들 몇몇을 보면요, 굉장히 반개혁적이고 반노 정치인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정성호예요. 여러분들 요즘 정성호 욕안 하죠? 저는 이재명은 좋지만 정성호는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정성호예요. 정성호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개혁을 하자고 할 때마다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자고, 추미애 장관을 끌어내리려고 했었고, 정성호는 정청래 의원을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이, 과거에 친노 친문을 부정했던 자들이 결국은 신흥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앞세워서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재명 의원님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성호를 욕하지 않잖아요. 왜? 민주당은 이미 권력 교체가 된 거예요. 민주당은 권력 교체가 된 거예요. 친노 친문의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신 총알을 맞아주는 민주당의 세력이 돼야 돼요. 본인들은 알 거예요. 그 과거에 자기네들이 누렸던 문재인과 노무현 대통령을 팔면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민주시민사회에서 받았던 사랑. 이제는 그 친노 친문의 정통성,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재명을 인정하는 거는 김남국 의원이 앞에 나가서 총알을 맞는 거가 여러분들 모양새가 좋아 보입니까? 이수진 의원님이 나가서 이재명은 정치 탄압이다라고 외쳐주는 게 좋겠습니까? 누가 봐도 반명, 누가 봐도 대립각을 세웠던 친노 친문의 정신을 다시 한번 본인들의 부활을 하려고 그러죠. 이재명 의원의 정치 탄압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는 민주 진영의 친노 친문의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밖에 조중동에서도 민주당은 하나 된 목소리로 야당 정치 탄압이다, 이재명 정치 공작이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김남국 의원이 맨날 나와 갖고 이재명 의원님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더 먹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여태까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반명을 외쳤던 서른이나 김종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 야당 대표를 소환하냐 이렇게 외치는 게 민주당의 모습이 어떤 게더 좋겠습니까? 저는 아직 친노 친문이라는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과거에 누렸던 권세를 버리지 못하고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신흥 정치 세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친노 친문의 오만함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는 진정 친노 친문의 정신이 아니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잇는 그 계보가 바로 친노 친문의 정치인들이었어요. 당연히 친노 친문은 친명이라는 정치 세력을 품고 같이 가서 새로운 권력 창출을 하고 그게 본인들이 아닌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제는 수박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써도 되고 민주당은 원팀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썼으면 그런 날이 와야지 대선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던 새끼들이 윤석열을 가서 굳찍는 일은 다시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역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제가 부탁했지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잇는 이런 정치 그때의 정치 세력들은 굉장히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친노 친문의 정치인들이었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친노 친문은 몰락한 세력이다. 그래서 이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재명을 친노 친문의 사실상 다음에 정통성이 있는 정치 세력으로 인정을 할때 민주당은 진짜 강한 야당이 되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다음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 지지자들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권력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원사이드하게 이재명 의원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승리를 했고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류는 아직도 친문 정치인들이에요. 의석도 많고요, 그쪽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나 의석도 많고 본인들이 세력이 국회에서는 더 많지만 왜 권력을 이재명에게 뺏겼냐? 바로 민주당의 시민사회,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 시민사회 세력들이 이재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정치 세력들 예전같이 무슨 회 자기네끼리 만들어갖고 짬짬이 선거는 끝났어요. 본인들이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정치 세력을 많이 갖고 있고 최고위원 하나 당선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최고위원 하나 당선시키지 못해요. 이미 본인들의 시대는 끝났다고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아무리 국회 안에서 자기네들의 친노 친문이라는 의원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최고위원 하나 당선시키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나와도 본인들이 과거에 이재명 나오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정치 세력의 교체가 이미 이제 바뀌었고 이제는 저들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정치 세력이 나와도 이제는 쉽게 민주당의 정치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 대선에 앙금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지난 대선에 앙금은 남아 있고 분명히 아직도 그들은 자기네들의 더 우월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권력 투쟁은 수면으로 가라앉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이재명 당대표가 흔들릴 때 또다시 흔들려는 세력들이 꿈틀거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려는 세력들을 진압할 수 있는 건 가장 큰 뭐냐? 당원 가입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입으로만 이재명 지킨다는 소리가 아니라 행동하는 시민들이 당원을 가입하고 모든 어떤 정책과 민주당의 중요한 결정, 중요한
의제나 이런 것들에 참여할 때, 왜 이재명이라는 당대표는 시민과 소통을 하고 당원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열린 민주당에, 그쵸? 민주당이 가장 소통되는 당대표이니까. 입으로만 지킨다 그러면 안 돼요. 권력 싸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항상 권력 싸움을 일어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 우리가 2020년 같은 상황이 오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2020년에 몰빵이라는 걸 외쳤다가 반대 세력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하나일 때 승리하는 거죠. 분당에서 나간 사람들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습니까? 저는 아직도 또그 순간이 온다 그래도 저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왜? 저는 민주당 지지자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재명을 흔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분당을 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을 흔들면 흔들수록 틈이 벌어지면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으로 안 되겠다라고 하면 민주당 말고 또 다른 분당 세력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끝까지 지지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요. 민주당의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화력이 분산되면 절대 선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하나일 때 이깁니다, 민주당은. 지금 밖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세력들, 밖에서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다 열린민주당 출신들이죠. 손혜원이 그렇고. 다 열린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자들은 우리가 눈에 가시인 거죠. 정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을 왜? 자기네들은 분당을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분당했던 세력을 여러분들이 지지를 하고 김어준 총수를 욕하고 몰빵을 했다고 저를 욕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민주당을 지키자고 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아무 대가 없이 나가서 분당하고 딴살림 차린다고 했던 자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민주 진영이라고 밖에서 민주당 망하라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민주당 사람들인 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민주당 당원도 아니에요. 지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 망할 틈만 봐보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정상적인 열린민주당의 의원들은 다 돌아왔어요. 합당을 하면서 이미 매듭이 됐어요. 그 합당에 반대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응? 합당을 반대를 왜 합니까? 응? 비례싸움에서 이겼으면 그냥 민주당과 합당했으면 그 싸움은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합당을 반대하고 밖에서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틈새를 보고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민주당의 지나온 역사들을 보시면요. 그래놓고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당원 가입도 안 해. 밖에서 민주당과의 합당도 반대해. 근데 이재명은 지지한대. 그게 뭐 하는 말입니까? 응? 똑같잖아요. 이재명 앞세워서. 아니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과 합당은 잘된 일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정치 세력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지인들이 선언을 해야죠. 왜 그렇게 단순하게 늘 휘청휘청 돼요? 응? 이재명 소중하다며요. 이재명 지켜야 된다며요. 근데 민주당 가입도 안 하고 밖에서 아직도 몰빵 잘못했다고 난리를 칩니다. 응?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 됐는데 또 다른 정당들이 민주 진영에 몇 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괴로운 건 이재명인 거예요. 아, 그래요?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갖고 이제 민주당이 하나로 가야 되고 똘똘 뭉쳐서 총선 치르고 대권 치러야 되는데 밖에서 또 다른 정당을 꿈꾸는 자들 이게 무슨 이재명 지지자들이에요? 그냥 민주당 갈라치기 하고
제가 이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해요. 2020년 총선 여러분들, 김원준 총수랑 제가 왜 욕을 먹어야 돼? 몰빵이 뭐가 잘못됐어요? 어? 민주당의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총선의 승리를 거뒀으면 박수를 받아야죠. 안 그래요? 지네들 마음대로 안 됐다고 몰빵을 욕하는 자들이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그 시민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민주당이 대권 싸움을 하면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친문 정치인들이 스스로들이 몰락을 한 거죠.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들이 몰락을 하면서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신흥 정치 세력에게 본인들이 주도권을 뺏기면서 사실 친노 친문은 역사의 대안길로 비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시민들이 뭘 잘못했어요? 민주당 당연히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이겼으면 박수를 받아야죠. 지금의 이 상황,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은 이동을 했는데 과거 일을 꺼내갖고 몰빵이 잘못됐다, 누구를 남 탓하고,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보면 국민의힘이,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저 반민주 세력이 보수의 탈을 쓰고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는 한 모든 선거는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저런 반민주 세력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의 선택은 절대 분당을 해서도 안 되고 표가 갈라졌어도 안 되고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을 몰빵을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응?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탈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당 만들어갖고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꼴을 못 봐요. 아무리 개혁적인 정당이 나와도 저는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해서 저는 민주당을 찍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죽기 전에 소원이 국민의힘은 제가 죽기 전에 국민의힘이 이 땅에서 정당이 해산되는 거, 없으는 거. 제가 언제까지 살지, 80이 될지 뭐 70이 될지 90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투표하는 날 그 투표용지에 민주당과 개혁정당이 싸우는 그 모습의 투표용지를 받아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 전까지는 저는 무조건 민주당에게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내 지역구에 수박이 나오든 내 지역구에 누가 나오든 저는 민주당을 찍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찍어요. 저에겐 불변이에요. 그가 수박이 됐던 그 누가 나왔던 국민의힘과 붙으면 저는 민주당을 찍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 표가 사표가 되는 거예요. 진영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 표가 사표가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정치가 변하고 시민사회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는 것은 불변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시민사회가 정치 권력에 가까워지고 아무리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변화가 있어도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는 한 그 어떤 정치 개혁이나 정치 발전이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